잘 케어를 해준 제품이에요. 내 피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좀 진달래? 느낌까지 낼 수 있는 막 문질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뭔가 내가 되게 분위기 있어진 느낌이야. 약간 묽은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18년이 2주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래서 2018년들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올해 제가 정말 많은 화장품들을 써봤거든요. 정말 수백 개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좋아했던 저의 2018년 페이보릿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쭉 써왔던 그런 뭐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덴 같은 뭐 쉐이딩 아니면 삐아의 율, 뭐 제 코 쉐이딩 넣을 때 쓰는 그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써왔던 제품들은 다 뺐고요. 이번 2018년도에 딱 알게 돼서 한 해 정말 잘 쓴 제품들만 보여드릴게요. 제품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꽤 있어요, 양이. 하지만 정말 짧고 굵게 설명을 갈 거고요. 정말 저의 취향 듬뿍 들어간 그런 꿀템들이 가득하니까 끝까지 스킵하지 말고 보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두 가지 제품을 갖고 왔어요. 왠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도 있는 제품일 것 같은데 바로 이거. 이거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세럼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여름 때부터 한 네 통째 써왔던 제품이고 헤이네이처에서 앰플 말고 어성초 뭐 앰플, 어성초 크림, 어성초 이번에 나온 패드까지 스킨이랑 네, 다 써봤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가장 많이 효과보내는 이 앰플이라서 앰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사실 이거 말고 테스트 해봐야 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한 달 정도 쉬고 있었어요, 안 쓰고. 근데 얘는 저의 좁쌀 여드름과 크고 작은 트러블들을 정말 잘 케어를 해준 제품이에요. 아, 이번 연도 초쯤에 영상만 보셔도 제 생얼을 보면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크고 작은 여드름들이 뭐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마, 턱, 볼, 코 가리지 않고 막 조금씩 다 났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제가 이거를 한 반통 정도 딱 비우고 나서부터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진 거예요. 저처럼 여드름이 팍 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항상 얼굴에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좁쌀 여드름이 특히 많으신 분들에게 저는 정말 정말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이었고요. 다음 스킨케어 제품은 요거예요. 이거는 하프문 아이즈의 이제 드래곤후르츠 용과팩이라고 이렇게 캡슐 안에 들은 핑크 색깔 팩이에요. 얘는 바르고 물로 씻어내는 그런 워시오프 타입의 일회용 팩이고요. 여기에는 모공 케어 팩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물론 모공도 케어가 됐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건 바로 요철 정리랑 화장 전에 써주면 화장이 기가 막히게 잘 먹어요. 이거를 해주고 물로 딱 씻어내면은 진짜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제가 요즘보다는 여름에 굉장히 즐겨했던 팩이고 각질이 많이 올라올 때? 그럴 때 한 번씩 해줘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첫 번째는 피부 요철이나 각질을 정말 싹 은들은들하게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진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피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화장하기 전에 꼭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 유명한 RMK의 에그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얘는 굉장히 묽은 타입이라서 이렇게 손등에 올리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타입이거든요. 수분이 굉장히 많고 정말 촉촉해서 화장하기 전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올리기 전에 얘를 딱 적당량을 바르면 확실히 속 건조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요. 지속력이 진짜 좋아져요. 특히 요즘 같은 건조한 계절에는 뭐 주름이나 각질 같은 게 파운데이션 바를 때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팔자, 뭐 눈가주름, 그리고 코 옆에 각질 같은 게. 근데 확실히 이 베이스를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차이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광채가 다른 메이크업 베이스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제가 고급진 그런 표현을 하고 싶거나 조금 촉촉하게 속광이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얘한테 손이 가더라고요. 사실 얘가 워낙 유명해서 아 막 그 정도 좋으려나? 하고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효과를 잘 몰랐어요. 근데 몇 번 연속으로 바르다가 얘를 안 바르니까 지속력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히나 건조한 계절에 좀 더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빠질 수가 없죠. 얘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버전인데요. 이름이 비글로우인 만큼 얘는 촉촉하고 되게 글로이한 건강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파데인데요. 쿠션을 할까 파운데이션을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부터 정말 몇 년 전부터 이 프로테일러 라인을 다 좋아했었어요. 저 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나 파운데이션 추천 좀 해줘 하면은 프로테일러를 외칠 정도로 가성비 정말 좋고 로드샵에서는 얘를 따라올 애가 없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반 그 프로테일러 뭐 실크나 일반 그 제일 오리지널 그거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뭐 많이 썼다면 이 비글로우는 이번 연도에 제가 쓰기 시작해서 그 촉촉한 표현을 제대로 해주는 아이템이라서 요즘에도 제가 정말 잘 즐겨 쓰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서 봐도 굉장히 광이 뿜뿜할 정도로 촉촉해서 좋은 아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피부가 이렇게 텁텁해 보인다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커버력이 완전 매트한 파운데이션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커버력 중상 정도 가고요. 특히나 얇게 여러 번 레이해서 바르면 진짜 뭔가 내 피부 자체가 되게 원래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파운데이션이라서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얘는 진짜 무조건 강추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다음은 이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썼을 거예요. 노즈 쉐이딩 브러쉬인데 살짝은 두께감이 있는 약간 도톰한 브러쉬예요. 근데 얘가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된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 코 옆에 미간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선으로 되니까 되게 편하고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주 정교한 세밀한 쉐이딩 작업을 해줄 때는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있고 도톰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진짜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데일리로 대충 쓸어주는 그런 큰 틀을 잡을 때는 얘가 너무너무 편하고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이라서 제가 원래 쓰던 브러쉬는 거의 한 7대 3 비율로 얘를 7대 3으로 네 이걸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2018년도에 저에게 정말 정말 핫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제가 진짜 골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데일리로 쓰는 템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제가 원래 이 바비브라운 앤티크 로즈를 생각했는데 이거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베스트템 중에서 하나로 제가 꼽았던 제품이라서 얘는 스킵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제가 하나 고르기 너무 힘들어서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요거. 이건 제가 사용한 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제 영상에서는 브라운 버전이랑 요거 약간 붉은 계열이 들어가 있는 요거 두 가지 버전을 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팔레트를 썼던 그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도 말했듯이 진짜 버리색이 단 하나도 없는 너무 예쁜 그런 데일리 색감들이 가득한 팔레트예요. 여기 두 개는 이제 블러셔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개도 사실 너무너무 예쁘고요. 저는 특히 요거는 그냥 베이스로도 사용하는 약간 톤 다운된 퍼플 컬러예요. 요 색과 요 색은 약간 펄의 입자가 보인 조금 펄이 큰 그런 펄 섀도우고요. 요거 두 개는 완전 쉬머한 타입의 쉬머링 섀도우 그리고 여기 위에 네 개가 펄이 없는 무펄의 섀도우들이에요. 이 팔레트는 정말 계절 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너무 예쁜 색감들이고 적당히 포인트 컬러들이 있으면서도 그냥 데일리로 쓰기도 너무 좋은 컬러들이 한데 모여있어서 얘를 이번 연도 저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어요. 하나 살짝 아쉬운 거는 안에는 너무 귀엽고 좋거든요. 이 거울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 것도 좋고 근데 이거 여기 겉 패키지가 사실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성비 면에서 그리고 컬러 면에서 얘를 뽑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음은 블러셔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크리니크의 누드팝과 얘는 3CE 멀티팝 홀리호이라는 컬러예요.
요 누드팝은 이미 너무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고요. 얘는 제가 조금 웜한 톤에 그리고 좀 분위기 있는 화장을 할 때 꼭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바탕색으로 발라도 예쁘고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 조금 톤 다운된 피치 브라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살짝의 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광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얘도 제가 이번 연도에 특히 가을에 정말 정말 자주 썼던 제품이라서 제가 사실 블러셔를 가운데 이렇게 조금 안 보일 정도로 문대질 정도로 쓴 블러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제가 진짜 애용하고 정말 많이 써서 가운데 문양이 조금 패였어요. 그래서 얘도 하나씩은 꼭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여기저기 쓸 용도가 정말 많아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3C 요거는 파우더 타입이 아닌 크림 타입이에요. 웬일이야. 요런 느낌. 이 패키지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했고 나름 감성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컬러가 6가지인가? 7가지를 제가 다 리뷰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홀리홉 컬러를 선택한 이유는 딱히 톤을 가리지 않는 조금 화사한 핑크톤에? 근데 또 엄청 막 핑크핑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차분한 느낌의 핑크예요. 그리고 멀티팟이라서 얘가 뭐 눈에도 바를 수 있고 블러셔, 립으로도 사용 가능한데 사실 저는 얘는 거의 95%는 볼에 바르고 있고요. 손으로 발라도 좋지만 발색이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이라서 에어 퍼프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 이름처럼 테이커 레이어라고 해서 얘는 한 번 발색하고 두 번 발색하고 세 번 발색할 때마다 그 농도가 짙어질 때마다 느낌이 확실히 바뀌는 애라서 한 번만 바르면 굉장히 차분한 핑크 베이지 느낌이라면 한 세 번까지 올라오면 또 굉장히 발색이 진해지면서 좀 진달래 느낌까지 낼 수 있는 그 컬러 채도의 폭이 넓은 블러셔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사실 제 얼굴에 얘는 데일리로 막 바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쌩얼이나 정말 연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그냥 톡톡 바르면 혈색 돋고 좋아서 진짜 손이 자주 가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라이너. 얘는 마몽드 내추럴 엣지 브러쉬 라이너고요. 제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더럽고 막 다 지워지고 뒤에 심지어 글씨가 다 벗겨졌어요. 얘는 리퀴드 라이너인데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게 발색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블랙 컬러도 있는데 브라운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근데 블랙 라이너를 쓰시는 분들은 이 같은 버전의 블랙 컬러를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얘가 진짜 대박인 이유는 정말 지속력이 좋고 잘 안 지워져요. 지금 바른 지 한 10초? 지났는데 이렇게 조금 말리고 제가 진짜 막 문지르고 있거든요. 밀릴 정도로. 근데 진짜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사실 리퀴드 라이너는 발색이 조금 진한 편이라서 번질 때도 진짜 이상하게 번지면 굉장히 진하게 번져버리는데 얘는 되게 신기하게 공기 중으로 그냥 막 날아가 버리는지 어느새가 보면은 번져있지 않고 그냥 라이너 자체가 사라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렇게 벗겨지는데 아무튼 무너질 때도 정말 좋았고요. 이렇게 아무리 막 문질러도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보통 젤이나 펜슬을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 얘는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나올 거 약간 기대하신 분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아이 메이크업에 또 펄로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도 한때 굉장히 막 품절 대란, 완전 핫해했던 3CE의 아이스위치 스로빙이라는 컬러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랑 실버만 들어간 겨울의 요정이 연상되는 그런 컬러감의 리퀴드 펄인데요. 우선 얘는 눈 밑에 발랐을 때 진짜 뭐라 하지? 진짜 좀 약간 신비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진짜 조금 바르면 조금 바른 대로 뭔가 바른 듯 안 바른 듯 뭔가 되게 오묘하네 라는 느낌이 나고 많이 많이 덕지덕지 바르면 진짜 존재감이 확실할 만큼 저기 멀리서도 얘가 반짝반짝 막 거려요. 색이 없는 진주 펄이라서 오히려 메이크업 여기저기 활용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포인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콕콕 몇 번만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용량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평생 써도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가장 좋아하고 즐겨 발랐던 펄이라서 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번에도 마몽드입니다. 마몽드의 빅 아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얘도 제가 영상에서 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아시죠? 약간 바짝 햇님 속눈썹에 존재감 막 뿜뿜하는 그런 마스카라를 좋아해요. 전 사실 속눈썹 길이가 조금 긴 편에 속해요. 하지만 숱은 보통 정도고 오히려 컬링이 확실하게 되는 아이템들을 좋아해서 롱래쉬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무겁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는 애들을 좋아하고요. 섬유질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싫어해요. 그러면 조금 뭉쳐보일 수도 있고 좀 인위적으로 들쑥날쑥해 보여서 저는 그 느낌이 저랑은 제가 선호하는 메이크업에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발림이 확실히 존재감을 주면서 또 적당히 꾸덕한 느낌의 마스카라예요. 하이라이터 덮으니까 하이라이터가 또 빠질 수 없어요. 이건 클리오의 이렇게 더러워.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1호 골드샷 색상이고요. 베이지 골드빛에 굉장히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하이라이터예요. 여기에 바르면 한 번만 발라도 굉장히 발색이 이렇게 잘 되고요.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이보그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하지만 하이라이터는 발랐네 느낌은 나요. 왜냐면 저는 조금 하이라이터나 펄 이런 거는 어쨌든 티가 나야지 예쁘다고 생각하는 제품군들이라서 좀 아주 마일드하고 아주 티가 안 나는 애들보단 좀 티나는 걸 좋아해요. 코끝이랑 여기 광대를 보면은 이걸로 터치를 했어요. 우선 저는 하이라이터는 뭐 핑크색도 있고 실버도 있고 약간 연보랏빛도 있는데 그런 애들보다는 이렇게 골드를 가장 선호하고요. 왜냐면 핑크나 보라색 같이 살짝 색감이 섞인 거는 코 앞에 바르기, 코 가운데? 코끝? 이렇게 가운데 바르기에는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얼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마 저한테는 골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골드 하이라이터를 추천하게 됐고요. 이거 말고 제가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던 뭐 펠살디에 리퀴드 그런 젤리빔? 그거랑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오팔? 아 베카! 베카 하이라이터 제가 좋아하는 갑자기 베카가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도 친구가 보내줘서 베카 하이라이터를 4개를 갖게 됐는데 제가 작년에 갖고 있던 문스톤 3개가 가장 예뻤어요. 그것도 약간 비슷한 골드 베이지 계열이고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로 그냥 뭐 바를까 하고 싹 집었을 때 항상 얘 아니면은 문스톤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뭐 입문자용, 초보용, 그리고 데일리용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하이라이터입니다. 여러분 이제 립입니다. 다 왔어요. 힘을 내자고요 우리. 따단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맥부터 보여드릴게요. 뭔가 맥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맥을 보여드리자면 얘는 모카라는 컬러고요. 제가 가을에 잘 어울리는 립스틱 뭐 10종이었나? 9종이었나? 가짓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보여드렸던 템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얘는 질감이 새틴한 질감이라서 바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쓱쓱 잘 발리고요. 매트와 그 촉촉 어디 사이? 약간 벨벳도 아닌 것이 살짝만 광나는 이렇게 톤다운 많이 된 좀 팥죽색? 이런 색인데 얘는 가을에 발라도 굉장히 예쁘고요. 사실 제 얼굴에 아주 착 붙는 그런 컬러는 아닌데 이상하게 얘만 바르면 뭔가 내가 되게 분위기 있어진 느낌이야. 아이 메이크업이나 블러셔를 강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얘 하나만 발라도 되게 사람이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네 이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래서 웜톤들에게는 더더더욱 추천을 하지만 막 핑크, 오렌지, 레드 이런 거 말고 조금 특별한 컬러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모카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데일리로 바르기 쉬운 요거 릴리바이레드의 성숙한 체리인 척이라는 컬러예요. 얘는 이렇게 보다시피 틴트 형식이고요. 이 모카보다는 훨씬 더 촉촉한 약간 묽은 타입입니다. 확실히 이 모카에 비해서도 좀 더 촉촉한 게 육안으로도 보이죠? 레드 색감인데 아주 쨍한 레드라기보다는 한 톤 정도 다운된 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맥의 그 유명한 루비유 같이 굉장히 매트한 그런 정말 나 빨강이야 나 레드야 하는 느낌의
컬러는 너무 예쁘지만 데일리로 사실 잘 바르는 편은 아니에요. 얘는 살짝 장밋빛 도는 그런 톤 다운된 레드라서 그런지 제가 얘를 사고 얘를 거의 2주, 3주 연속으로 바르고 다녔거든요. 사실 저는 화장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특히나 립 제품을 그렇게 막 2주 동안 계속 바른다는 거는 정말 흔한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얘가 조금 이렇게 광나는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입술이 좀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풀립으로 발라도 그리고 다른 톤 다운된 컬러랑 그냥 믹스해서 안쪽에만 발라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이 이거 보고 컬러명 알려달라고 해서 되게 많이 따라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레드 컬러 데일리로 좀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의 2018년도에 잘 썼던 저의 페이보릿 아이템 영상이 다 끝났는데요. 괜찮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되게 힘들었지만 얘네들이 제가 정말 데일리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없다고 해서 절대 막 제가 안 쓴다거나 뭐 안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마구마구 보여드릴게요. 몽독자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같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후기도 꼭 알려주시고요. 정말 저랑 같은 마음 한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2018년에 절대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영상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올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서 그때 연말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